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세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유명조입니다. 오늘은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의 문키원 대표님 모시고 행복한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키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는 거의 여름 같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 지난 한 주간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한 1년 가까이 중국에서 하던 파일럿 사업이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 중국에라 인계해주고 4월 27일 날 귀국을 했죠. 예. 그래서 그동안 뭐 한 3일은 국내에 있고 4일은 중국에 있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지난 1년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요. 네. 아무튼 시원하고 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도착한 그날 오후에 선경식 국회의원이면서 창조한국당 대표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또 국회장 지내시고 또 연결식 하고 난 다음에 그 하관식 할 때까지 같이 이 며칠 있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조한국당의 어떤 회기 이제 회기가 다 끝나고 그 마지막 이제 정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그런 일이 있으셔서 좀 안타까우셨겠습니다. 글쎄요, 그 성경식 대표라면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1967년, 68년에 대학을 다닌 사람한테는 시대적 영웅이었죠. 총학생회 회장단의 모임인 전국연합회 회장을 했는데 그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그 데모가 전 대학에서 같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럴 때 맨 앞장서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대학교 그 총학생회장들은 대개 잡혀갔다가 이렇게 사유서를 쓰고 나오셨는데 반성문 같은 거 쓰고 나왔는데 이 성경식 대표만은 끝내 그걸 안 쓰고 있다가 4년 7개월을 감옥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저격당한 다음에 그러고 이제 저 풀려나올 수가 있었죠. 그러고는 또 광주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때문에 추가로 4년 동안 그 영어의 생활을 했는데 돌아가신 그 연결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격렬하게 하셨던 분이고 김근태 의장과 함께 그 시대에 영웅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이야 알았다 할 정도로 조용한 시인이었고 조용한 언론인이었거든요.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도 하고 노동일보 주필도 하고 그러셨는데 많은 분들은 최근 10여 년만 기억하지 그분의 40여 년 전 45년 전이죠. 그때서부터 30여 년 전까지 그 격렬한 민주화 시대 유신 독재와 싸우고 또 광주 민주화 사건 전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사회의 등대 역할을 했고 의인이었던 분을 그냥 착한 언론인 또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믿는 언론인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언론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연결식장 날 이제 그분의 역대기가 쭉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 그런 분이었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조용히 살다가 돌아간 다음에야 이름을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을 저도 몇 번 이렇게 뵙긴 했었는데 워낙에 성품이 온화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한 또 민주화 운동 또 옥고를 또 그렇게 오랜 시간 치르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남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는
이 과거와는 단절하고 항상 미래만 쳐다보는 그런 분이었죠. 자기 자신의 그 엄청난 희생을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텐데 네.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 네. 젊은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한 분이죠. 아,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현직에서 또 그렇게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다고 알고 있었었는데 끝까지 일하시다가 네.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하신 거 보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인생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우리 시대 그 6768 학번들 네. 71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72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그 시대 암울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한 분을 보내면서 네. 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분들의 그 희생을 밑거름으로 정말 올해 다시 태어나기를 네. 정말 기대합니다. 네, 정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좀 바르게 변화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경제에 대한 좀 희망과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성경식 그 전 대표님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평화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주제로 네. 넘어가서 그 중국의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중국에서 뉴 패러다임 경영을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게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뉴 패러다임 경영이라고 하면 네. 뭐 저희가 이제 간간이 방송 때 다루긴 했지만 뉴 패러다임을 경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이다. 자 그러면 뉴 패러다임 경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지식 시대에는 과거의 학력은 별로 중요치 않고 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이나 지식보다 더 빨리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학습하는 능력을 이 회사 전체에다 또 네. 공급망 전체에다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해서 경영하는 게 네. 그 뉴 패러다임 경영이고요. 네. 공부만 하면 학습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학습한 근로자들이나 중간 간부들한테 경영 참여의 기회, 예. 현장 혁신의 기회, 예. 주인 기업에서의 주인이 될 예. 혁신과 창조의 네. 주인이 될 기회를 주는 게 두 번째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남을 근로자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고 네. 그분들한테 경영 참여를 시키고 현장 혁신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게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 네. 그래서 신뢰 바탕 현장 중심의 지식 기반을 한 지속적 경영 혁신 예. 그리고 이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뉴 패러다임 경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과거식 경영이 탑다운 방식의 네. 소수 지도자가 끌고 가던 방식인데 그 방식은 양극화만 극대화시키고 이제 더 이상 시장이나 자본주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게 나왔거든요. 네. 네. 여기에 사람의 모습을 가미한 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네. 경영자와 함께 네. 혁신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네. 기업가 정신을 함께 발현해 나가기 위해서 네. 신뢰를 서로 쌓고 평생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개념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좀 더 해서 이제 대학원까지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거기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의 종료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 투입하는 뭐 실전이 시작된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죠. 20세기 예. 그 하반까지만 해도 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모델이었다고 드러커는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IT 기반이 되고 급속한
예, 그 기술과 지식의 개방화가 일어나면서 네. 이제 3년간은 지식도 없어지게 됐고 네. 심지어 지식의 그 반감기라고 하는 게 네. 30년 했던 게 3년으로 줄다가 네. 이제는 6개월 미만짜리 지식도 있다는 거죠. 예. 조금만 늦은 IT 기반이라든가 뭐 인터넷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의 네. 휴대폰 같은 게 6개월만 늦게 나와도 완전히 구세대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터 드러카는 21세기의 특성은 빨리 바뀌는 거고 그 빨리 바뀌는 거를 따라잡는 네. 현장에서의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것을 한국은 아직은 인정을 안 하고요. 네, 네. 한국은 아직도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렇죠. 학연이나 지연이 더 중요하다. 학벌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부정과 부패 네. 뭐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지만 네. 중국만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민주화는 더 빨리 도입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이 현장 학습에 아주 관심이 많고 네. 이번에 한 파일럿 회사는 경제 특구가 몰려있는 이 하남성 정주 네. 경제특구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예. 이번에 그 이 근로자들을 신뢰하고 네. 근로자들한테 학습 기회를 주고 네.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시켜봤더니 네. 자기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중국 정부, 중국 예. 언론, 예. 중국 경영학회 예. 그리고 중국 기업들한테 소개하겠다고 네.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 직장 내 평생 학습에 관심이 많고요. 네. 이거는 뭐 우연은 아니에요. 11차 5개년 계획에서 네. 중국 정부는 혼이 있는 경제, 예. 지식 경제를 선언했었거든요. 네, 네. 12차 5개년 계획이 지금 2년 차에 있는데 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스마트 경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인건비가 100이라면 인건비의 3, 4배 되는 자원을 쓰는데 네. 자원을 덜 쓰는 네. 경제를 하려면 개개인들이 창조적이어야 된다. 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신뢰해야 된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생긴 이 그 원가 절감을 네. 사람한테 투여하자. 네. 그래서 교육비로도 더 쓰고 네. 인건비로도 더 주자. 네. 이게 그 중국의 방침입니다. 상당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근로자들이 이 우리나라 같으면 자칫하면 사장이 돼도 내가 어떤 권한이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의 일부 기업에서는 네. 현장 근로자들이 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네.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네. 뉴 패러다임 경영이 이제 중국에 막 도입되기 시작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시범 사업으로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원래 이제 예. 제가 킴버리 클락이라는 회사의 아시아 회장 시절에 예. 중국의 네 개 기업을 만들어는 놨었는데 킴버리 클락 관련된 예. 회사. 근데 그게 100% 예. 킴버리 클락 소유다가 보니까 예. 공개가 되질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전력 케이블 회사 네. 를 따로 골라가지고 예.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는 잘 모르는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일단 중국의 새로운 네. 시범 모델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파일럿 그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키나 그룹이라는 이 그룹 키나 예, 키나 그룹이라는 데 소속해 있는 네.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더 크게 보면 루누 그룹 소속이에요. 루누. 예, 그래서 중국에서 잘 나가는 네. 그런 그 우리로 말하면 재벌 중에서 좀 아주 건전한 재벌 네.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거기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자회사를 예. 시범업체. 예, 그런데 주로 전력 예.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전선. 네. 예, 각종 전선 통신망에 들어가든 이 전기를 전하는 것이든 복합 케이블이든 이런 전선망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아, 뭐 광케이블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 네. 국내에도 뭐 엘모 무슨 전선 회사 예, 뭐 그런 예. 그런 그 회사도 중국 진출하려고 그러지.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선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하면은 제조 전통적 제조업체라고 예, 원래 제조 예, 건데요. 예. 거기서 무슨 어떤 그
그 근로자들은 주로 공장 근로자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 뉴패러다임 경영이 도입이 됐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그럼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처음에는 네. 이제 경영자들이 네. 드러카의 그 지식 경제, 지식 경영론을 네. 최고 경영층과 상위 관리자층에만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도 지식 기업으로 바뀌었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상위 몇 이제 경영층들이 예. 조금 더 이제 하면서 저하고 한 반년 작업하다가 네.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네. 자기네가 100건 이상의 새로운 이 혁신을 이뤘다고 경영에 대한 예. 아이디어나 네. 이런 새로운 혁신을 이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2개월 동안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예. 그런 이제 문화와 제도를 집어넣어서 같이 2개월을 보냈어요. 네. 그 속에서 나온 제안이 500개 이상이 추가로 나왔고 2개월간. 그다음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일반 제안까지 하면 1,000건을 넘는 걸 보면서 네. 중국 경영자들이 아 우리 중국 경영자들이 사람 중심 하면서 고급 관리자 이상만 학습을 하고 이 경영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지 네. 혁신에는 디테일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큰 덩치만 혁신을 했지 디테일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은 현장 근로자라는 걸 이번을 통해서 알았다. 네. 경영자들의 오만을 일깨워주고 네. 모든 사람이 혁신에 참여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100건의 혁신 아이디어가 1,000건으로 늘어난 네. 예, 거를 통해서 중국 경영자들이 네. 크게 반성을 하고 예. 이 기업을 인계해 준 게 4월 20일인데 네. 4월 26일 날에는 중국의 상해, 베이징 등에서 많은 예. 기업들이 이것을 보고 받고 싶다고 네. 또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네. 26일 날 합동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들 많은 그 경제인들이 네. 중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인들이 예. 아, 이 기업이 자기네들의 모델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선 만드는 그 회사 예. 예,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한 600여 명 정도. 600여 명. 예.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근로자 공장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 뭐 공과 나온 사람들이고 또 공대 나온 사람도 많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네. 나름대로 자기 업무 부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안을 막 그렇죠.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네. 알지 못했던 퍼즐이 여러 사람으로 일한 게 그렇죠. 네. 근데 여러 사람과 일하다가 보니까 아하 하는 게 생기고 네. 그 아하가 모여서 집단 지성이나 지식이 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아 우리가 이걸 고치면 이렇게 자원이 줄 수가 있구나 네. 이렇게 사고가 줄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생산성이 혁신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품질도 좋아지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천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와, 예.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네. 이 뉴 패러다임을 도입했던 모든 기업들이 네. 경험하는 네. 새로운 하나의 블루오션입니다. 아. 근데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지도자 몇 사람이 네. 예, 독재하듯이 네네. 뭐 군대에서 일부 끌고 가듯이 예. 그렇게 끌고 가는데 네. 소수가 끄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죠. 아, 이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단지성이 뭐 위키디피아 같은 뭐 어떤 그 온라인 그 백과사전 같은 것들인데 네. 이것들이 이제 경영 현장에서는 뉴패러다임 경영 방식으로 여태까지 시키는 예. 대로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현장을 믿고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네. 학습한 사람끼리 서로 지식을 나누면 그때 의미 있는 네. 혁신의 아이디어와 네. 창조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중국에 이제 엄청난 이제 반응들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물론 이제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전국 예.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고 예상이 좀 되십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희망했던 혼이 네. 있는 경제. 네. 그래서 현재는 자원을 많이 투입하는 한국과 네. 일본 모델을 많이 따라갔지만 네. 이제는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어서 네. 자원은 오히려 절약하면서 네. 자원에 쓰던 돈을 사람에다 투자하는 네. 그래서 지식경제 단계 내지는 이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신뢰까지 받으면서 네.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는 네. 혼이 있는 경제로 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빨리 가리라고 봅니다. 특히 장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특근이 네. 이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렇게 예,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데 네. 중국은 특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6시다 그럼 다 퇴근해 버리는 거예요. 거의. 퇴근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일을 하고 또 다음 조가 있고 그렇죠. 아, 그, 예. 그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네. 중국은 이런 평생 학습 제도를 도입하기가 훨씬 유리한 여건입니다. 아. 거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바깥에서의 평생 학습, 네. 사회 교육도 중요시 여겨서 예. 지역마다 이 사회교육센터를 늘리지만 네. 지역사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네. 경영현장이다. 네. 그래서 경영현장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발전하면 네. 그것은 기업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했던 네.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들, 네. 지역사회도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개인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과 가정의 발전이 되고 네. 그것이 함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늘려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지상급 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좀 데리고 왔으면 우리말 좀 못하면 어떠냐. 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키는 일만 하면 육체 되니까. 근로자를 예. 늘리려고 그러는데 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 근로자를 쓰면 이 사람들 인건비를 너무 많이 줘야 된다. 뭐 그래서 그리고 다 정규직화 시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또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옷을 만들어도 그렇고 네. 또 뭐 휴대폰을 만들어도 그렇고요. 네. 또 식품을 만들어도 그렇고 모든 제품에서 그러는데 원료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네. 그 가치에 따라서 네. 또 성능에 따라서 하나는 뭐 만 원짜리가 되고 하나는 10만 원짜리로 이렇게 가치와 성능에 따라서 네. 10배 이상 차나는 제품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만 원짜리 제품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10만 원짜리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비교해보면 네. 10만 원짜리의 인건비를 더 줄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즉 성능이 더 좋고 네. 품질이 더 좋고 네. 가치가 더 많은 네. 것을 만들려면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건 고객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네.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지식을 반영만 하면 네. 인건비를 최대 10배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네. 작게는 서너 배. 네. 이거는 지식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 자꾸 과거에 250만 원 주던 우리 근로자 200만 원 안팎을 주던 근로자들이 요즘 뭐 8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88만 원 세대다. 예, 오른 얘기. 것은 아니죠. 아, 그렇군요. 가능한 한 가치 창조 쪽으로. 네. 그 가치 창조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도 있지만 네. 자원을 인건비의 4배씩 쓰는 네. 그런 방식을 네. 인건비의 2배만 쓰게 하면은 네. 인건비의 2배만큼은 네. 남아서 네. 지금 예를 들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이면 3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라면 900만 원을 월 900만 원의 월급을 받아도 자원을 그만큼 절약했기 때문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네,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생산성이 좋고 높아지니까. 개인도 좋고 네. 또 네. 환경 자원을 들 쓴 만큼 환경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환경에도 좋고 네. 개인한테 사회에도 좋고 네. 기업 경제에도 좋고 그런 거.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문케 대표님과 함께 뉴 패러다임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회사나 앞으로도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뭐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뭐 혹시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좀 변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제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러한 또 뉴 패러다임 경영의 원조 하면은 또 유한 킴벌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 유한 킴벌리에서도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도입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새 공장이 있었고 네. 오래된 공장들이 있었는데 네. 오래된 공장은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미 예.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관행이 예. 있었으니까. 그래서 새 공장에는 이제 92, 93년부터 그 아이디어를 예. 서로 공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92, 93년. 예. 예, 92년, 93,
92년, 93년이죠. 한 20년 전. 그러니까 되겠네요. 20년 됐죠. 예, 예. 예, 그래서 94년에는 그 시범 사업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었어요. 네. 새 사업장에서 이것을 네. 그린스팟이라고 그래요. 그린스팟. 네. 장애물이 없고 예. 고정관념이 없고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현장이다 그래서 그린스팟. 그러니까 과거에 좀 그전에 했던 공장의 관행들이 있는데 좀 그런 거랑은 네. 좀 그런 자유롭게 네. 그래서 새롭게 하자. 신입사원을 네. 한 120명을 처음 뽑을 때인데 네. 그 신입사원들한테 당신네들은 4조 경영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개 2조가 12시간씩이라든가 예. 3조가 8시간씩 일하는데 네. 우리 회사는 한 조를 더 둬서 네. 공부하는 조를 두겠다. 공부조. 예. 그리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재충전하고 난 다음에 네. 틈틈이 교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한 조는 항상 노는 조를 두겠다. 네. 여기에 동의하느냐. 노는 조. 예. 그리고 월급을 주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회사는 공부하면 특근비를 주지만 공부하면 특급료를 오버타임을 이렇게 시간에 네. 근로를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안 한다. 아. 이것을 서약하고 들어온 사람이 120명이에요. 예. 그분들이 1년 만에 예. 세계 최고의 잠재력을 보인 거죠. 그러면은 94년, 95년에 예, 예. 그게 이제 그 4조면 세 한 조가 일하며 한 조가 그다음에 투입되고 한 조가 투입되면 한 조는 한 조 쉬는 건가요? 1, 2, 3조가 8시간씩 일했다면 예, 예.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예, 네 번째 조는 공부하고 놀다가 예. 그다음 주에는 2조, 3조, 4조가 일하고 네. 그러고 1조는 놀고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3조, 4조, 1조가 일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일하는 순환 근무제죠. 그럼 일주일씩 쉬는 건가요? 일주일씩 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예. 3일 일하고 3일 쉬는 걸로 바뀌었죠. 3일 일하고 예, 대신 3일 쉬는 일할 때 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아. 걸로. 그래서 36시간 일하고 예. 36시간 쉬는 걸로. 쉬고. 물론 일요일 날에도 일감이 있다 그러면 나오긴 해서 42시간 일하는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3.5일 일하고 네. 3.5일 쉬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예비조가 있고 네. 그 예비조가 재충전도 해서 예. 건강도 지키고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도 지키지만 네. 무엇보다도 일주일 중에 반은 공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제도가 성공을 해서 이제 그 다른 회사들한테 다 공개가 됐는데 네. 오래된 공장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킴보리 내에서도 오래된 공장들은 다 거부하고 있다가 네. 제가 95년에 사장이 됐는데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 오래된 공장이요? 예, 회사의 전임 경영진 10여 명이 그만두시면서 제가 사장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제도를 오래된 공장에 도입하려고 하는데도 네. 안 되다가 예. 그 당시 100만 실업 사태가 나면서 경제 위기가 왔어요. IMF. 예, IMF 직전이죠. 직전에. 예. 그러면서 극적 그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96년에 오래된 공장도 도입하기로 하고 아.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입되는 데는 97년 1월 또 98년 1월 아. 오래된 공장일수록 오래 걸렸어요. 98년이면 IMF니까 사실은 막 구조조정하고 있을 예,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예. 대신 지금이야말로 예비조를 만들 수 있는 찬스다. 아, 그리고 예비조 만든 다음에 네. 가족도 지키고 지역사회도 지키지만 네. 자기 발전을 위한 학습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네. 그 강경하던 노조가 네. 회사에 대한 저항을 풀고 예. 또 아니면 새로운 뉴 패러다임에 대한 저항을 풀고 네. 결국 같이 네. 주인이 되기로 합의한 게 예. 96년입니다. 아, 그러면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 5년간 계속 설득 작업을 하셨죠? 물론 이제 새 공장인 대전공장을 네.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큼 하는데 네. 새 공장이다 보니까 한 2, 3년 걸렸죠. 예. 예. 오래된 공장은 이제 좀 오래된 공장 그다음에 설득하면서 되게 1년씩 걸렸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 사실 IMF 때 엄청난 그 대량 해고 및 실업 사태가 저는 그걸 계기로 13년 예. 사장 겸 대표이사 겸 회장 하는 동안 예. 한 명도 해고한 적은 없고요. 네. 그것은 협력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도 영어를 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중국어도 잘하고 네. 컴퓨터도 도사들이 됐고 평생 학습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는 비용을 회사에서 회사가 다 부담했죠. 연간 360시간까지
워낙 밀감이 없고 놀 때니까. 그래서 그 놀 때 해고하는 것보다 예, 이때 공부하자. 예. 그러고 집중 공부하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은 대개 이제 한 회사에서 만 명의 직원이 있는데 네. 2천 명을 해고해야 되겠다. 네. 그럴 때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해고를 하지만 네. 독일계라든가 유럽계 기업들은 아, 왜 숙련돼 있는 사람을 왜 해고하느냐. 그러면 서로가 감정적으로도 불편하지만 2천 명이면 사실 뭐 적은 인원이 적은 한 회사당 예를 들어서 그렇죠. 2천 명이면 엄청난 그러니까 예. 우리 2천 명 해고하는 대신에 네. 월급을 우리 다 같이 20% 줄이자. 아, 요 기간 동안만. 네. 아니면 우리가 근로시간을 20%씩 줄이자 이러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유럽의 사회적 합의 문화고 네. 미국은 언제 사회적 합의 보느냐. 그러면서 일부 기업이 그냥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해서 네. 그냥 버렸다 되찾았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숙련 근로자라든가 네. 중간관리자를 해고했다 다시 뽑을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네. 유럽을 보면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요한 킴버리는 네. 극적으로 20%만 나눈 게 아니라 50%를 남은 거죠. 그 당시엔 일감이 뭐 반 이하로 떨어져서 50% 시장 점유율이 반 이하로 떨어졌고 또 사회적 위기도 오고 그래서 이제 50%를 해고해야 되는 공장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지만 네. 우리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집중 공부하자.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예, 위기를 극복하고 난다면 연간 네. 360시간까지만 공부하는 걸로 네. 줄인 거가 360시간. 줄인 게 그 전에 엄청 많이 공부를 일시적으로요. 네. 네. 그 50% 정도의 그 노동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생산량은 반감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어떤 유동성 문제라든지 그런 그렇습니다. 게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예. 대개 기업 보면은 네. 인건비 비중이 한 20% 돼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다 쓰는 자원이 한 80% 돼요. 네. 그러니까 이 80%를 덜 쓰는 그것이 이제 무슨 토지든 네. 건물이든 기계를 네. 덜 쓰고 자원을 덜 쓰고 물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네. 사실은 인건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인건비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이 함께 쓰는 나머지 자원에 대한 비용을 봐야 돼요. 전기세며 뭐 예. 임대료 뭐 이런 것들. 예. 예. 또 가스대니 뭐다. 아. 예. 휘발유 값이니 뭐. 오히려 그런 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이게 내 게 아니니까 막 불필요하게 막 써버리는 그런 예. 것들을 만약에 뭐 한 10% 20% 절감을 하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좀 자금적 여력이 예. 나오고. 그런데 요한 킴버리는 20%도 아니고 한 12%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88% 가까운 자원이 있잖아요. 제조업이니까.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개중엔 직접 절약되는 것도 있지만 네. 창고라든가 기계 같으면 창고를 없애버리면은 네. 창고비가 확 줄잖아요. 16개 창고를 5개 창고로 줄이면 네. 16분의 5로 줄잖아요. 그럼 그 자재는 어디다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라는 걸 많이 네. 두는 건 납품업체가 제때 물건을 안 가져올까 봐 값을 갑자기 올릴까 봐 혹시 불량품이 섞여 올까 봐 조사하느라고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거든요. 네. 서로 신뢰만 하면 그 재고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자스트 인 타임이라는 개념에서는 그 모든 불신의 공간이나 네. 낭비나 비용이 불필요한 게 되는 거거든요. 신뢰가 기반이 되면 납품업체와 이렇게 예, 제조업체가 그러면 모든 게 자스트 인 타임으로 무재고 네. 무창고로 가게 되죠. 그럼 창고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고 예,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기계가 네. 시간당 만 개 생산하던 게 3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많은 기업의 현실이거든요. 네.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좀 많은 데가 한 4, 50% 되고 예. 그럼 2배 내지 3배를 더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단위당 전기값도 덜 들어갈 거고 네.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덜 들어가고 그렇죠. 모든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뭐 기계 한 대가 사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한 킴버리 기계들은 대개 한 대당 한 500억씩 되는 이런 기계들이 500억. 많아요. 물론 이제 싼 기계는 50억짜리도 있지만 싼 게 50억이니까 예, 예, 이제 뭐 큰 것들은 그렇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네. 많은 기업들이 들여다 놓고 선진국 생산성에 반도 못 가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바로잡는 운동을 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해고를 안 하고 네. 건물이나 네. 기계나 네. 창고나 재고 같은 걸 해고를 했죠. 그래서 반대네요. 딴 데 얘기하면 그건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네. 해고하는 건 최후인데 네. 우리나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해고하는 그렇죠. 나쁜 문화를 어딘가에서 들여왔는데 네. 장치만 자꾸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옛날에 토지 붐이 일어서 네. 토지를 많이 차지하면 기업 경영에서는 이득이 안 나더라도 땅값이 올라서 이득이 날까 해가고 많이 찾았던 시대는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네. 사회는 해악을 끼쳤지만 기업은 돈을 몰래 버는 수가 있잖아요. 네. 요즘은 그렇게 해서 돈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건 환경에도 나쁘고 네. 사회에도 나쁘고 네. 이제는 경영자로서도 빵점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람은 독일식으로 존중하고 네. 경영에도 참여시키고 학습도 네. 시키고 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네. 이 자원을 네. 자원을 해고하고 예.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게 네. 21세기 지식 경영인 거죠. 그래서 그럼 요한 킴벌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실들이 쭉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에 들어왔던 세계 최대 기업이 프락터 앤 갬블이라고 흔히 P&G라고 하는 P&G, 기업인데 예.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60, 70%까지 가졌던 제품도 있고 그런데 네. 저희 업종에서 여성용품 하나를 빼놓고는 다 철수를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초기에는 자기네 뭐 한 300조 정도 파는 큰 회사의 규모 물량으로 확 예, 광고비도 막 아. 물량공세라고 판촉비도 물량공세라고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네. 거래선 접대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장악했는데 네. 유한 킴벌리 그걸 뭣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규모에서 이게 300조 대 1조도 안 되는 기업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예. CJ도 들어왔고 뭐 LG도 들어오고 쌍용도 들어오고 다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기업 하나 유한 킴벌리나 유한 양행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없잖아요. 다 대기업. 다 대기업들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규모 싸움을 모르고 따라가다가 네. 시장 점유율만 떨어지고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래서 95년에 경영자들이 다 물러나시고 제가 이제 사장이 된 건데 네. 제가 사장 되면서 첫째 노조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네, 네. 노조를 경영 파트너로 모셔야 되겠다. 예. 그리고 같이 공부해서 네. 스피드 경쟁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재고라든가 창고 이런 거 다 없애서 예. 신제품 개발되자마자 재고 부담 없이 곧장 광고 선전할 수 있고 네. 시장에 나가게 하자. 네. 재고가 많으면 6개월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사 네. P&G가 2년 3년 걸리는 신제품 개발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이걸 1년 미만으로 줄여버렸어요. 노조와의 파트너십과 이런 재고를 없애는 운동이나 네. 이런 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을 이제 저희가 먼저 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P&G나 네. 뭐 일본의 유니참이나 네. LG나 CJ가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거대한 기업에서 낸 제품이 노키아의 휴대폰처럼 된 거예요. 아. 노키아 휴대폰 요즘 안 사잖아요. 안 사죠. 네.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에만 세계 1위든 기업이 갑자기 요즘은 문을 닫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 분야에서는 소위 말하면 진보화 구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네. 뉴 패러다임 경영이었고 네. 뉴 패러다임 경영의 기본인 신뢰, 네. 평생학습, 예. 현장에서의 평생학습이죠. 그리고 현장 근로자까지 포함한 중간관리자의 네. 경영 참여인 거죠. 그러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까? 그 경쟁을 하셔가지고. 뭐 예. 제가 그 대선에 나오느라고 그만둘 때 일부는 70%까지 올라갔고 70%요? 예. 그 수많은 재벌 그룹이 네, 일부 하셨는데 일부는 뭐 한 60, 한 4~5%까지 갔는데 다 반 이상. 예, 아무튼 지금 남아 있는 재벌 기업도 값도 저희 제가 있던 회사보다 뭐 1~20% 적게 받고도 안 팔리죠. 왜냐 구식을 누가 삽니까? 아. 예,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은. 네. 예, 중국과 경쟁하든 미국과 경쟁하든 우리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큰 나라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경쟁할 때 규모를 경쟁하면 안 되고 예. 국민들의 학습 능력, 네. 국민들의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네. 이런 문화 네. 이걸 바탕으로 한 스피드 경제, 네. 스피드 경영. 이 스피드는 스마트에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와 스피드가 같이 가는 그런 경제로 가면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일자리도 한 4,500만 개가 늘어나요. 아, 그 요새 그 기업의 사회적 기여다 뭐 기업 뭐 그런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도 요새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아까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근로자들이 이제 시간도 좀 남고 하면서 유한킴벌리가 이제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리강산 프로게 등 예. 사회 공헌 프로그램 내지는 국민과 함께하는 네. 그런 그 환경 캠페인이나 네. 또 어르신들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 만들어드기나 경로 연금 만들기 등 예. 이런 건 뭐 수십 년을 해왔죠. 네. 또 가족 친화 기업 제도 이런 것 등. 네. 그러고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요. 네. 처음에 제가 우리강산 프로게를 28년 전에 시작할 땐 네. 당시 회사 경영자들한테 매출액의 0.1% 기증하겠다. 매출의 0.1%? 어떤 품목. 제한된 품목 매출액의 1%를 제한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전사적으로는 0.1%였는데 네. 제가 사장 한 13년 끝낼 때는 매출의 1.5%까지 주주들의 동의도 받고 이사들의 동의까지 받아냈었어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매출에 그러면 한 150억 정도 돼요. 1년에 150억. 네, 1년에 150억 정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데 엄청나네. 거기까지를 기부를 하긴 했지만 네. 기업은 기부로 하는 거 말고도 세금도 많이 내고 인건비로도 몇천억씩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유한킴벌리 규모 정도 되면 네. 한 뭐 3-4천억, 4-5천억 이렇게 나가는데 네. 그런 인건비로 나가고 세금 많이 내고 배당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끊임없이 혁신을 하는 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네, 사실 일자리, 최고의 복지죠. 일자리를 네. 많이 만들어내는 네. 거가 기업이 가장 큰 일인 거고 그 일자리가 그냥 노는 일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부하는 일자리.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고객 그룹을 만들고 네. 그 고객 그룹이 유지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네. 그래서 유한킴벌리는 다른 뭐 기부도 많이 했고 어떤 기업보다도 퍼센테이지는 제일 많이 한 기업이겠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혁신 역량을 가진 네.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수만 명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죠. 네. 네. 그 요새 그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그 공무원, 뭐 공기업 뭐 이런 회사 그런 그 공공 부문인데 왜냐면은 이제 뭐 좀 칼퇴근하고 그리고 네. 또 뭐 주 5일 뭐 보장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유한킴벌리는 주 3일 뭐 3.5일 뭐 현장 근무하거나 재택근무하는 데는 회사에 네.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네. 많죠. 네. 그건 이미 10여 년, 95년에 제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네. 벌써 17년 된 개념인데 뭐 꼭 회사에 안 나와도 뭐 집에서 일하실 서로가 신뢰하면 특히 애를 낳았을 때나 네. 뭐 이럴 때 또 집안의 경사나 어려운 네. 일이 있을 땐 굳이 회사 나오지 않고 네. 있는 게 좋고 영업사원은 특히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지. 그렇죠. 네. 직장 안에서는 주문 받을 방법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데 네. 이제는 방법을 많이 바꿔야죠. 제가 막 거기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제 요즘 뭐 그 외국인 투자자가 네. 좀 한국인이 아니다가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게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근로자들 예. 중간 관리자들 포함한 근로자들이 경영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회사죠. 네. 예. 그 이렇게 유한킴벌리 혁신 모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업계에서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이나 그런 데서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그 초기에는 네. 무슨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유한킴벌리처럼 거의 망할 지경이나 돼야 되는 거지 네. 잘 나가는 회사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위기의식이 없으니 예.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유한킴벌리는 운 좋게 IMF 네. 한 2년 전에 위기가 와서 네. IMF 직전에 대타협을 봐서 노사봉규가 13년이나 됐던 노사봉규가 탁 멈추면서 네. 노조가 확
일선에 네. 나오면서 도와주고 판촉 사운드 하고 모든 걸 했는데 네. 모든 기업이 똑같은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한 킴버리처럼 그런 극적 상황이 있던가 네. 아니면 무슨 뭐 문국형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을 자꾸 버려서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예외적인 예. 예외적인 예. 현상이다. 예. 그래서 300개 기업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줬죠. 300개요? 예. 평화적인 기업도 된다. 예. 노사분규가 없는 기업도 된다. 노사분규가 있어도 되지만 예. 없어도 된다. 이것은 또 무슨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예, 잘 만들면 일단 된다. 리더십이 신뢰 리더십 모든 사람을 통합하고 서로 분열돼 있고 서로 증오하던 조직을 네. 신뢰하고 존경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물론 좋죠. 네. 그러나 그런 리더십이 미처 없더라도 남의 네. 도움을 받으면 또 그게 보완이 되거든요. 네. 본인은 과거에 남을 증오하고 남을 분열시켰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아, 그걸 반성하면서 외부에서 퍼실리테이터를 그런 것을 잘 조종하는 사람을 네. 모시면 자기가 그 새로운 습관이 들 때까지 네. 대신 조직을 통합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에서 하시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조직을 딱딱한 조직 예. 서로 불신하고 예. 서로 경쟁심만 남아있는 이 딱딱한 조직을 네. 말랑말랑한 유연한 조직으로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예,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예.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일단 조직을 유연하게 한 다음에 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믿고 서로가 협력하게 만들어요. 네. 그럼 지식을 털어놓고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문제점이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300여 기업에 그거는 예. 대기업도 있었고 예. 한 10여 명 있는 치과도 있고 치과 예. 네. 또 뭐 서비스업도 있고 네. 병원 같은 서비스업을 했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데가 서비스업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제조업이 아무래도 유한킴버리 같은 네. 제조업이나 포스코 같은 제조업은 이해가 간다. 또 네. 삼성전자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러는데 거기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하니까 예, 오히려 큰 변화를 보인 데가 병원 분야였어요. 그래서 병원들의 의료진들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네. 예비조를 갖게 되고 예비조가 학습조가 되고 학습조가 예를 들면 치과병원 같은 데서는 임플란트 기술을 전 세계 어디보다도 빨리 확산시키고 새로운 소재를 빨리 받아들이고 네. 이러는 거를 하게 되는 계기도 다 직장에서의 평생학습 네. 그리고 전 부문이 네. 서로 고민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예. 집단화함으로써 네. 해결되지 않던 많은 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네. 새로운 예. 혁신과 네. 같이 창조를 했던 거죠. 300여 개까지 이렇게 확산되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이다. 쉽지 않았죠. 한 됐습니다. 4년여가 걸렸고요. 4년. 네. 정부가 예. 돈을 많이 댔었어요. 아, 정부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소문을 듣고 네. 중국이나 외국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네. 중국 기업들은 정부는 큰 분위기 조성만 하는 거고 네. 기업 연합이나 기업들이 돈을 대서 하는 거고요. 네. 한국은 그 300개 할 때 예, 참여정부라는 정부가 있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예. 이 사람 중심 진짜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일자리를 그냥 이상한 방식으로 늘리는 것보다 네. 기존 산업 현장 2000 그 당시는 2,300만 될 텐데 네. 그 2,300만 산업 현장에서 이런 학습조나 예비조를 늘리는 네. 거가 가장 선진국에서 입증된 모델이고 네. 윈윈하는 방법 아니냐. 예.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네. 물론 전혀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2,300만 일자리를 업그레이드하고 네. 거기에 예비조와 학습조를 넣는 걸 하자. 네. 그래서 정부가 저를 그때 국가경쟁력 위원장으로 만들면서 네. 사람 입국 신경쟁력 위원회 위원장 네. 이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죠. 네. 거기서 이 사업을 했었죠. 참여정부에서 참 좋은 일 했는데 잘 안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중엔 반대파도 있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예, 예. 아직도 재벌가의 연대, 예. 정경유착, 언경유착
검경유착 이런 네. 유착에 의한 네. 학연혈연 지연에 의한 줄서기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네. 이런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 기득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전부 저 기득권을 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 1%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지키려고 네. 뉴 패러다임을 방해했었죠. 아, 결국은 또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그럼요. 이 교육의 적은 기득권이고 예. 왜냐면 남을 가리키면 자기한테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빼갈 네. 수 있으니까 네. 교육의 적은 기득권인 경우가 많고요. 또 부패고 그렇습니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교육은 일어나지 않고 줄서기만 일어나죠. 실제로 뉴패러다임 경영이 일어났는데 기득권의 침해가 오던가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뭐 이렇게 노동자들이 너무 똑똑해지거나 그러면 뭐 두려워서 못하게 방해한다 뭐 그렇게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예, 우리나라가 연간 2,300시간씩 근로를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네. 비난을 받고 반인권 국가 네. 반노동권 국가라고 지정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자리를 나누면 4,500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지식 근로자가 될까봐 예. 한쪽으로는 겁나는 거고요. 특히 예. 노동조합이 세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세졌습니까? 그걸 도입한 기업들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파트너가 됐죠. 파트너가 됐죠. 예. 그럼 부패한 기업은 아니게 된 거네요. 예. 근데 그럼요. 그런데 부패한 기업은 예. 감출 게 많아요. 아 회사 내 그. 예.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그런 비장군들이나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정권하고 있고. 주고받는 것도 있고 뭐 네네. 각계 소위 말하는 권력 기관들이 있잖아요. 언론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사법기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주고받는 게 있다가 보니까 뭐 그런 게 누구한테 알려지는 게 싫은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회사에 네. 잘 안 잡히는 비자금이라든가 네. 각종 인연들에 의한 반칙 거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반인이 알아도 싫은데 노조가 알면 자칫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거절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부패한 사회에서는 아무튼 어려운 겁니다. 부패한 기업이나 부패한 사회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 네. 공개를 못 하니까 네. 이런 건 대통령이 네.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생겨서 네. 대통령이 안 하면 네. 불과 2~3년만 지나면 전 산업이 다 바뀌어질 텐데 정부가 대통령이 그거 안 하면은 기업들에서는 그거 할 이유가 별로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국회 같은 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걸 대통령. 여러 당이 나눠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큰 당이 뭐 횡포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기득권하고 딱 절연하는 방법은 대통령 하나를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 네. 어떤 당으로부터도 자유스러운 사람 네. 이런 걸 하면은 아주 이런 평생 학습 제도를 네. 도입하고 지식 경제에 대한민국이 총화 네. 5등생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방송 내용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만은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도 저희가 계속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나중에라도 꼭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가경쟁력위원회를 하면서 정부 주도로 뉴패러다임 그 시스템을 이제 기업들에게 인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300개를 300개. 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초기에 시작한 거는 예. 뭐 20억도 안 됐어요. 20억이요? 예, 예. 저 국가 예산 300, 요즘은 350조지만 네, 네. 그 당시 한 250~60조에 비하면 네.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러네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다 예. 컨설턴트가 한 50여 명이 될 때 네. 그럴 때는 200억도 넘었죠. 예. 그러나 뭐 250조 네. 그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걸로 그러네요. 이 수많은 기업들에게 평생학습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신뢰경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지식기반, 신뢰기반, 창조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근로자들을 얼마나 성취감을 주고 네.
발전시키고 네. 그 근로자들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과 네. 가정의 발전이 되는가 네. 그래서 국가의 발전과 이어지는가 그걸 전부 입증을 했죠. 네. 그럼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이 늘었죠. 그걸 예비조를 하고 학습조를 하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으로 지금 뭐 지자체마다 몇백억씩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양극화만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안 좋은 형태의 일자리만 자꾸 늘어나고 예. 한 1, 2년 지원 끊기면 바로 또 다시 그래서 현재 있는 예. 2,400만 일자리를 업그레이드하고 예. 그거를 지식근로자하고 예. 평생학습과 신뢰기반 네. 지속적 혁신이 일어나고 주인의식을 갖는 예.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네. 그런 걸로 만드는 걸 먼저 해야 4,500만 개 일자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2,400만 이 그 의무란 네. 암울한 예. 뭐 거의 한 8,900만 명이 비정규직인 예. 이런 그 현재의 노동체계가 네. 건전하고 건강하고 네. 미래지향적인 2,800만 네. 그런 지식근로자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 선순환이 막 일어나면서 독일처럼 네. 오늘날 EU 27개국의 문제점을 다 지탱해주는 거가 독일 경제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제가 될 수 있죠. 정말 좋은 한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그 가족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면서 내수 경제도 살아나고 애들 교육 그렇습니다. 문제도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기존 양극화 방식을 고집하는 네. 기존 체제들은 어느 당이든 어느 정권이든 보면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못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문제를 해결 못했잖아요. 네. 이렇게 저출산과 자살률을 높였잖아요. 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여태까지 정치를 해온 사람들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해방시켜서 자유스러운 네. 그렇게 해서 독일형 네. 그리고 드러카가 얘기한 네. 사람 중심 창조 경제 쪽으로 네. 가는 겁니다. 뉴 패러다임 경영으로 예, 사람에라 투자하는 네. 거 네. 물자에라 투자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긴 했는데 네. 예. 유일한 박사님에 대해서 문경 대표님에게 유일한 박사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네. 평생 교육가라는 네. 그 자기 예.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셨어요. 많은 분은 미국에서 독립운동했고 예. 미국에서 백만장자니까 독립운동가로 불리기란다라든가 예. 성공한 벤처인, 예, 창업가. 미국에서 창업해서 예. 백만장자가 30년대, 20년대 됐으니까. 20년대, 예, 예. 1920년대. 지금부터 90, 100년, 그러니까 100년, 거의 100년 전이죠. 예. 그리고 전 재산을 예. 한국에 가져와서 유한야행과 유한킴벌이를 창업하고 예. 두 회사를 으뜸 기업으로 만들고 예.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했으니까 사회사업가 이랬으면 좋으련만 예. 본인은 늘 나는 내 자신의 머리로 남의 꿈과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가가 되고 싶다. 자신의 머리로 남의 꿈과 행복을 생각하는 네. 참 지도자를 양성하는 네. 교육가가 되고 싶다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계속 뭐 직원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그분이야 뭐 유한 공고도 만들고 네. 공대도 만드시고 그랬지만 예. 또 직장을 통해서도 전문 경영인 네. 네.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네. 기업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죠. 아. 네. 기업이 목적이라기보다 네. 기업은 하나의 수단이고 네. 이 사회에 공익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지도자 양성이 꿈이었죠.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렇게 교육이나 이런 데 많이 그건 뭐 당연한 하나의 DNA이고요. 네. 유한인으로서 당연한 DNA이고 네. 또 그분 그러나 뒤따라가기가 바쁜지요. 네. 이제는 중국까지 나가시고 네.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 중국은 드라카 네. 사상과 네. 도교 사상을 잘 융합한 새로운 사상인 뉴 패러다임 사상이라고 아주 크게 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아,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정말 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틀림없는 희망이고요. 예. 기회도 있는데 예. 그러려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네. 자유스럽게 과거를 예. 폐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과거를 폐기하고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 뽑아서 좋은 직장, 일자리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좀 변화시키는 201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경제사회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흐름, 메가 트렌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 반입니다. 5월 10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덥네요. 아, 네.